도시의 심각한 교통 문제, 열사마 현상 등 지구를 둘러싼 온갖 환경 문제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 농사를 짓는 도시농업. 이미 선진국의 성공 사례가 전파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도시농업은 전국의 각 도시에서 유행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누구나 쉽게 도시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녹색 도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하는 도시농업연구원을 만나본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지난 2010년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도시 녹지화를 위해 이들이 나섰다. 바로 도시농업연구팀. 그 중에서 자생식물 연구를 맡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농업 기술 전문가 서효원입니다. 도시농업 육성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도시농업연구원은 어떤 일을 하나요? 우리나라 도시농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는지, 한국의 도시농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모델을 제시하는지에 대한 연구하고, 또 도시 건물, 실내에서 그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거나 또 실내 환경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식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의 확산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폭넓은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주인공이 찾아온 이곳은 바로 건물 벽면 녹화를 위해 연구에 한창인 현장. 실제로 실험 건물을 만들어 다양한 식물을 심어보는 작업인데요. 모종을 처음 심기 시작할 때부터 관리, 유지하는 일까지 모두 도시농업연구원의 역할입니다. 회색 벽면을 가득 채운 녹색 식물들. 이렇게 벽면이나 옥상에 작물을 심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옥상이나 벽면을 녹화를 할 경우에 녹화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건축물 내부, 그러니까 실내 온도나 습도에 조절하는 효과가 있고요. 여름철, 한여름철 땡볕에서는 거의 2, 3도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타 식물이 증발산 작용을 하면서 그 주변의 미기후를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온습도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시가 녹화가 되면 지금 우리가 겪는 열섬현상 같은 것들이 완화될 수 있는 기대가 있죠. 오늘도 바삐 움직이는 주인공, 또 어딜 가시나요? 예, 지금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옥상 텃밭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이곳은 도시의 뜨거운 열기를 받던 옥상. 콘크리트로 덮여있던 공간이 도시농업연구원을 통해 자연 친화적인 곳으로 재탄생. 현재 도시농업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시농업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이에 따라 도시농업 기술을 보급하는 연구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 도시농업연구원은 사무실에서만 일하는 연구직에 비해 현장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주말 농장이나 텃밭 활동을 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표준 모델이 없기 때문에 무작위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직접 연구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현 상태를 잘 알아야 우리나라에 맞도록 도시농업이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도시를 녹지화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는 주인공.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연구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벽에다가 식물을 재배할 수가 있게 이렇게 그 지지대를 만들어주는 그런 그 연구들을 하고 있고, 이외에도 벽의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런 식물들을 재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을 여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 관련 공무원 시험이나 농촌진흥청 농업연구사 공개 채용, 특별 채용에 합격하면 도시농업연구원으로 일할 수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어떻게 이 분야에서 일하게 됐을까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식물, 그리고 특히 꽃에 대한 관심이 도시농업과 접목이 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도시농업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식물과 함께한 지 벌써 17년이 됐다는 오늘의 주인공. 하지만 신생 분야인 만큼 연구 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있다는데요.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라든가 기술 개발이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됐기 때문에 관련된 앞서서 이루어졌던 그런 연구 결과들, 기술 개발 결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연구나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참고할 만한 그런 자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면이 도시농업 연구에서 현재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꽃과 식물을 좋아하고 직접 재배해보는 것이 바로 도시농업 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 외에도 도시농업 연구원이 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도시농업 관련 연구직 혹은 지도직 공무원 혹은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기 위해서 특별한 과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 시험에 관련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거나 도시농업 관련된 기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자격증 관련 제도는 현재 많이 준비는 하고 있지만 아직 그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하신다 그러면 농업이나 생물학 계통의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도시농업지원센터나 도시농업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다양한 제도가 지원될 예정이라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이 이 분야를 선택하는 청소년들에게 한마디 남기셨다고요? 도시농업 전문가가 되고 싶으시면 일단 집에서 정원을 갖고 본다거나 화분을 기르면서 식물 재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고요.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전공과 도시농업을 접목시킬 수 있는지를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단어, 도시와 농업의 만남. 앞으로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있어서 도시농업연구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풍요로운 도시, 건강한 도시, 녹색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도시농업연구원. 잘 보셨나요? 도시농업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계열 특수목적 고등학교나 농업 관련 대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로 농업, 생물계통의 이공계학과나 농경제, 농업경영 등의 분야를 전공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자격 조건으로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니까 이 분야로 진출하려면 꼭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각 시도에서 모집하는 농업직 공무원 시험이나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연구직 공개 채용 및 특별 채용을 통해 도시농업연구원으로 일할 수 있는데요. 공무원 시험을 볼 때 가산점이 부여되는 자격증으로는 종자기사, 시설원예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식물보호기사 등이 있습니다. 도시농업연구원은 주로 농촌진흥청이나 각 시도의 농업기술센터, 일반 기업의 경제연구원 등으로 진출할 수 있는데 이 외에 도시농업 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도시농업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시농업연구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소박한 출발이지만 우리 농업의 해법을 찾아주고 도시의 새 생명을 불어넣는 직업, 도시농업연구원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